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 많이 나올까봐 계속 머릿속으로 핵심만 정리하느라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네. 좀 마음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핵심만 하세요. 아, 네. 요새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굉장히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법문, 그 즉문즉답 MP3 중에서 욕심과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걸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욕심은 바라다 안 되면 좌절스러운 거고 원이란 건 안 될수록 더욱더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아무리 저를 뒤져다 봐도 그 원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못 찾는 것인지 그걸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 있냐 욕심 있냐 하는 거는 그 증문즉설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게 원이다 어떤 게 욕심이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죠? 나 이거 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할 때 대부분은 욕심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안 되면 괴로워요. 기분 나쁘고. 그럼 그건 다 욕심이에요. 왜 그걸 욕심이라고 하느냐. 만약에 어린애가 자전거를 타려면 딱 한 번만에 타져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졌다고 얘가 신경질 팍팍 내면서 자전거를 발로가 차면서 자전거가 문제있다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안 돼 하고 자책을 한다면 이거 욕심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려면 한 10번쯤 넘어지거나 20번쯤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연습을 해야 타지는데 이건 두 번, 세 번 해보고 공짜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욕심이라 그래요. 근데 어린애가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 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타고 다치면 뭐요? 약 발라가지고 또 나와가 또 타고 이런 걸 원이라 그래요. 아, 얘는 자전거를 꼭 타고 싶어 한다. 그래서 타질 때까지 걔는 노력한다. 이런 건 욕심이라고 안 그래요.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것만 원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꾸준히 하면 그건 다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도 하나도 안 괴로워요. 안 되면 또 연구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원이에요. 그러면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늘까 안 늘까? 실력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원력이라 그래요. 원을 세우면 힘이 붙는다.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제가 학생은 아니고요. 네. 저 학교도 졸업한 지 오래되고 올해 나이가 서른이거든요. 지금 뭐예요, 그 뭐? 지금은 직장 나가요? 아니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놀아요. 백수요. 네. 백수가 바쁘다더니. 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로 서른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로 서른이 되었습니다. 서른 됐어요? 네. 서른 된 게 그래 놀면 어떡해요? 집 앞벌이 지가 해야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모여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밥벌이는 일단 부모님 묻고 덕분에 싶은 요점이 뭐예요? 굶진 않고 있는데 네? 굶지는 않고 있어서 다행히 제가 굶진 않고 있는데 자기가 벌어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20살 넘으면 남한테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네.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 직장을 그만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평생 할 수 있고 좀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밥벌이를 하는 거랑 그 제가 원에 대해서 여쭤봤었던 거는 그 밥벌이 하는 거하고 원하고 저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밥벌이는 밥벌이더라고 누구나 다 밥벌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밥벌이는 밥벌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갖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스님도 직분이 뭐예요? 스님 아니에요? 그죠? 스님이면 자기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선 해야 되겠지. 자기 해탈을 위해서 출가했으니까 자기 수행해야 돼. 스님이 아이고 인생이 괴로워 힘들어 이러면 이거는 자기 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돼. 두 번째, 이 행복에 대해서 남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자기 전고이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남의 행복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내 본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는 본분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이 이 본분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북한 동포 돕기도 하고 인도의 불가촉 전민도 돕고 환경운동도 하고 통일운동, 특히 통일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운동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러면 자기 직분을 못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에요. 자기 직분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남으면 딴 걸 좀 더 하는 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 직분을 하는 건 뭐냐, 자기 먹고 사는 걸 자립해야 돼. 그걸 남한테 의지하면 안 돼. 이거는 모든 이 자연계에 있는 이 생명들이 다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하거든요. 새끼 때만 부모한테 의지하지. 일단 크면 다 자기가 자기 먹는 걸 해결해요. 인간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는 스무 살이 넘었는데 만약에 누구한테 얻어먹는다 그러면 그건 짐승도 안 하는 짓이에요. 토끼도 안 하고 다람쥐도 안 하고 제비도 안 하는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비보다 못하고 토끼보다 못하니까 죽으면 이제 짐승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뭐니를 논해야 돼. 그것도 안 하는 거는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 욕심이 그냥 혼자서 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원인이 뭐니 뭐 수도니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지 몸뚱이를 먹여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돼. 이건 뭐 존재의 근본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미니 뭐니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자기가 직장 없으면 집에서라도 그거 하면 되지. 집에 파출부로 취직하면 되잖아요. 집에 식구가 몇 명이에요? 아, 지금요? 예. 부모님 두 분이랑 저. 네, 오빠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 현재 사는 그 식구가 아, 몇 명? 아, 세 명입니다. 누구누구? 어머니, 아버님, 저 이렇게. 그래, 셋이요? 네. 그럼 우선 저 집에다가 하루에 3시간씩 파출부로 취직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5시 일어나가서 기도하고 6시에 밥 딱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깨워가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식사 딱 하시면 다시 설거지 딱 해가 탁 정리해놓고 밖에 나와 놀든지 뭐 하고 그럼 저녁에 와서 저녁밥 딱 차려드리고 청소 딱 해드리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취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집에서 밥 먹어도 공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일단 그부터 시작해. 그러고 나중에 물어. 네, 알겠습니다.